분명 여기가 맞는데? 잘못 찾았나? 첫날부터 꼬이네. 요즘 것 때문에 개념이 없다더니 시간 봐. 아, 선배님 죄송합니다. 주소가 너무 복잡해서 말입니다. 위혜선님 어떡할래? 이번에 왜 뽑아서? 예, 선배님 근데 오늘은 저희 둘이서 업무 진행하는 겁니까? 제가 알기로는 세 명이서 업무 본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. 그보게 말이야. 너 팔밑에 있는 분이 참 기분 나쁘겠다. 그지? 나 여기 있다. 아, 강림 차사님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 누가 뽑았냐? 그건 깜밤입니다. 얼른 모자 쓰시죠. 오겠습니다. 야, 신이 너도 모자 써. 그리고 일 끝나고 없잖아, 너는. 네, 선배님. 말랬잖아. 몇 번에 얘기해야 돼? 엄마, 엄마 먹으면 순대면 좋겠어? 나 배고파. 밥 줘. 얼른! 아, 그리고 엄마. 나 내일 준비물 사야 해. 10,000원만 줘. 저번처럼 돈 없다고 5,000원만 주지 말고. 엄마, 나 얘기했다. 응? 엄마, 이거 뭔데? 왜? 이제 그냥 나 죽었으면 좋겠어? 응? 누구? 정년 김혜열, 김혜열 공시 40번 사망. 오세현, 맞지? 너 죽었다. 이제 갈 시간이야. 사람은 죽어서 생이 제일 후회스러운 이들을 푼 것 따더라. 아, 하늘 푼 것 따돈다며. 이해가 되려나? 도대체 무슨 소리야? 하늘도 뭔데?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? 도대체 무슨 말이야? 자식 앞서는 삼척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네가 감히
하느님이 정해준 운명을 거스르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? 넌 네 어미보다 더 끈질해졌다. 죽어서도 죽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야. 스스로 목숨을 끊어? 내가? 내가 자살을 했단 말이야? 했는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미안.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. 아이고, 뭔 일이래? 엄마도 사랑해. 저기 선배님, 근데 우리 이래도 되는 겁니까? 부업. 네? 여기가 부업. 아, 부비고는 혼나야지. 아이, 선배님. Calling